인스타 속에선 욜로 라이프, 현실은 인간극장인 보여주기식 인생을 살아가는 골빈년들의 삶은 여전할까? 다시 한번 두 골빈년들의 삶을 집중 취재해보았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셨구나. 피디님 너무 오랜만이다. 저희 뭔가 좀 고급스러워졌죠, 분위기가. 집도 되게 와. 아, 저희 저번에 피디님 막 브이로그 찍는다고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하고 그랬던 거 너무 죄송해요. 저 이제 그렇게는 안 살아요.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이런 건 아직도 하는데 오직 진실만, 사실만 올린답니다. 와, 되게 많이 변하셨네요. 맘껏 찍으세요. 저희 공간이죠. 아, 네네. 와. 여기 사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는 그녀들. 안녕하세요. 저희 이사 왔어요. 집 너무 좋죠? 보여드릴게요. 브이로그를 찍는 듯하다. TV도 94인치예요. 내 허리는 19인치. 조명 좋은 데로 왔다. 여전히 조명 찾기 바쁘다. 여기가 한 90평? 좀 아담한 데로 왔어요. 갤러리아 볼에 매입하려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데로 왔어요. 시간 끝났어요. 아, 알았어요. 아저씨! 갑자기 어디론가 뛰쳐나가는데.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인스타나 사진 찍을 때 잠깐 이제 빌리는 세트장인데 대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딱 30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아, TV 아니라 세트장이었어요? 아니 집에 누가 일해놔요? 에? 그럼 그렇지, 세트장이구나. 이러고 찍었으니까 오지랑 안 오지. 본격 인스타샷을 위한 세트장 투어가 시작됐다. 고급 식탁에 편의점 음식을 세팅하는 그녀들. 이거 사실 팩이야. 공짜 받았어. 이거 접시 예쁘지? 어. 이거 합쳐서 다이소에서 5,000원. 얘도 5,000원. 우리 지금 10,000원짜리 먹는 거야. 10,000원짜리. 오, 너무 예뻐. 순식간에 고급 케이크가 완성됐다. 인성도 같이 바닥에 버렸나 보다. 야, 와인. 오! 오, 야, 근데 포도주스가 부족해 보이는데. 네, 물 타자.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야, 완벽해. 잠깐만, 이거 살짝 이렇게 해. 아, 그래? 이야. 야, 우리 이거 부메랑, 부메랑. 아, 어. 하나, 둘, 셋. 짠. 어, 너무 좋아. 이제 인스타 올려야지. 374만원짜리. 브런치 드셨나봐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아, 이거 먹자, 이거. 업로드가 끝나자마자 개걸스럽게 먹는다. 야, 그러면은 우리 아까 찍자고 한 브이로그 그럼 가만히 찍자. 아, 그래, 나 빨리 먹자. 야, 우리 다시 찍는 김에 진짜 우리 집인 것처럼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시. 아, 그래. 참, 철저히도 준비했다. 사진 찍으시려고 옷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네, 저희 옷 좀 갈아입어야 되니까 세트장 밖으로 좀 나가주시겠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어때요? 저희 집주인 같죠? 아, 나 집주인한테 옷을 줘야 되는데 우리 세 달치 미웠어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 이사 왔어요. 여기가 한 120평? 그새 30평이 늘었다. 사실 한남동 UN빌리지 가려다가 이정재씨 상대에서 못 갔거든요. 그분이 전남친이라서. 야, 이제 잊으라니까.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래, 브이로그나 찍자. 저희 집이 워낙 좀 넓어서 브이로그 찍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디부터 보여드리지? 아, 어디부터 보여드릴지 모르겠네. 은근슬쩍 명품 자랑도 필수다. 침실? 그러면은 내가 침실에서 자고 있을게. 그럼 내가 브런치 먹으라면서 널 깨울게. 어, 어. 그러면은 침실 세트장 제일 소녀보녀한 데 있어. 몰라. 할까? 응응. 야, 턱살 안 보이겠지 그러면? 밑에 찍지 마. 기획력이 봉준호급이다. 갈게! 액션! 안녕하세요. 지금 선양이가 자고 있는데 선양이를 한번 침실로 가서 깨워볼게요. 브런치 먹어야 되거든요. 선영아, 일어나. 브런치 먹어야지. 아, 나 생얼인데. 애니메이션이 따로 없다. 저희 침실을 소개해드릴게요. 나 생얼인데. 예뻐. 아, 빨리 일어나. 토스트 씻는단 말이야. 이태리에서 직구한 침대가 너무 좋아서 못 일어나겠어. 그럼 선영이 일어나는 동안 저희 침실을 소개해드릴게요. 뭐부터 찍지? 빨리 일어나. 아, 브런치 먹자. 지금까지 저희 침실 소개였습니다. 안녕. 컷.
턱선 안 나왔어? 아, 좀 밑에서 찍던데? 아, 약간 나와. 그러면 여기다가 자막을 넣자. 아, 그래, 그래. 누가 봐도 생얼이 아닌데요? 아니, 실제 생얼도 비슷하거든요? 뭐 알아요? 야, 우리 다음에 욕실이나 진짜? 아, 난 욕부터 할래, 저 사람한테. 커플 다운? 설정에 맞게 의상 코디도 철저하다. 화장실 같이 갈래요? 아니요. 이번엔 욕실 촬영이다. 좋은데? 오케이, 좋아. 안녕하세요. 여긴 저희 욕실이에요. 오늘 저희 쇼핑몰 피팅 모델 촬영하고 와가지고 좀 피곤해요. 아동복 피팅 모델이신가요? 뭐래? 뭐야? 방수 잘 되네. 거품 목욕하면서 피로 풀고 있어요. 네. 어, 근데 거품이 없는데요? 그럼 CG로 넣을 거예요. 아. 야, 근데 물소리는 나야 되지 않을까? 아, 물을 틀게. 뭐야, 떼트성은 원래 물이 안 나오나? 아, 그러게. 그러면 이것도 그냥 시즈로 넣자. 아, 그럼 다시 찍자. 저희 온수 좀 넣을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녹는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지금까지 저희 욕실이었습니다. 거품 없는 거품 목욕을 마친 그녀들. 어, 좋은데? CG만 딱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그럼 완벽하겠다. 그러면 저기 욕실 셀카 좀 찍자. 어, 개운해.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개운하단다. 역시 잘 나온 것 같아. 허겁지겁 다음 의상을 준비한다. 이런 거 찍지 마요. 아, 왜 그래, 아, 네. 진짜. 제한 시간 30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긴급 회의를 한다. 그럼 욕실 씬에서 하루 지났다고 치자. 그리고 오늘 바디 프로필 찍을 것 같아서. 오, 괜찮다. 오, 역시 연출력이 봉준호 스승급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부엌이에요. 저희가 오늘 바디 프로필 찍고 와서 한동안 못 먹은 거 왕창 먹을 거예요. 다시 돼지 될 것 같아. 40kg 찍겠어. 어머! 중축한 소리 하지 마, 예! 오늘 저희가 반찬으로 알리올리오 파스타, 마르게리라 피자, 그리고 새우 리조또까지 해 먹으려고 해요. 근데 주방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따라와봐요. 이리 오세요. 세상 그렇게 안 나게 찍었어. 이쪽. 얘가 우리 대신 요리를 해줄 앤데요. 5천만 원밖에 안 하길래 저희가 일시불로 샀어요. 얘 이름은 세라예요. 저희 인생이 허세라.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이리 와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 이거 만지지 마요. 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세라가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거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식재료들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고 테이블 1, 저 있을 자리에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테이블을 이제 음식 가지고 세라가 저희 테이블로 올 거예요. 자, 아. 테이블로 갑시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 몰래 세라 영상을 건졌다. 여러분, 우리 세라가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겠죠? 사진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좀 찍고 먹을게요. 포도 주스 가지고 지랄을 한다. 어, 이 와인 좀 쓰다야. 그냥 휴지 좀 주라. 앞에 좀 놔둬. 휴지. 어? 아직 안 닦였나? 세라 음식 진짜 잘한다. 얘 5천만 원짜리 치곤 괜찮다. 어, 나 벌써 배불러. 나도. 같이 찍을까? 그래. 지금까지 저희 집 소개였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곳이 진짜 많은데 한 번에 소개하면 또 재미없으니까요. 네, 거의 120평 중에 20평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안녕.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돌변한다. 아, 사람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아, 아직 시간 끝났어요. 네! 나갈게요! 아, 안 먹고 싶어하니까.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는 런닝맨들. 이제 현실로 이사갈 준비를 한다. 예쁘게 기다렸어. 아, 왜 이렇게 아저씨 못 채는 거야? 저희 촬영 일상 끝났어요. 이제 나가요. 잘 찍고 갑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모델하우스 견학은 끝이 났다. 이제 어디 가세요? 저희 일하러 가요. 커리어 우먼이죠. 아. 우리의 커리어 우먼들은 무슨 일을 할까? 어, 저기. 어! 야, 너무 많아. 사진 찍어. 갑자기 박스를 줍는 그녀들. 뭐 하세요? 박스 줍잖아요. 내가 이거 박스 주워서 버릇에 박스터 살 거야. 약수터 갈 나이 돼도 못 살 것 같다. 아, 기분 너무 좋은데? 원래 저기 많다. 또 박스 무더기를 발견한 걸까? 이게 왜 무더기야? 이번엔 빈병 죽기다. 1인당 1병? 제한합니다. 하나밖에 못 가져가나? 아, 얘 CCTV 없는데 그냥 가져갈래? 아, 다 가져, 다 가져. 참치다. 역시 워커홀릭이다. 가요! 저희 여기 가야 되니까 이거 정정 지켜주세요. 비싼 거 많이 들었으니까 뒤지지 말고 한 번만 살펴볼게요.
뭘 봤네? 갑자기 화가 난 듯한 그녀들. 아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거 주더라고요. 아 저 열받네. 아 일단 병 밖으로 가보자. 아 저 여기 좀 들어갔다 나올게요. 아 이번엔 병 밖으로 편의점에 들어간다. 아까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이거 봐요. 허리 5만? 야 오늘 이 수입이면 한 솥에서 치킨 마요 빅으로 먹을 수 있어. 와 너무 좋대. 야 저녁하러 가자. 뭐 오늘 고생하셨어요. 그래 오세요 이리 와서. 꼴에 팁까지 챙겨준다. 네 힘들게 사네. 가세요. 네.